지난 6월 총리님의 국빈 방한 이후에 4개월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나의 형제와도 같은 총리님의 총선 승리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년간 양국은 정상 간 상호 방문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바탕으로 다방면에서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인도는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 정책의 핵심 협력국으로서 앞으로도 총리님과의 굳건한 신뢰와 우위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빠 बहुत-बहुत आभारी हूं मेरी पिछली यात्रा के समय जो स्वागत सम्मान मिला और जो अपनापन महसूस हुआ और आपने सही कहा शब्दों में हम भले प्रोटोकॉल के शब्दों का उपयोग करते हो लेकिन ब्रदर के रूप में जो निकटता होती है जो अपनापन होता है और हम दोनों एक दूसरे के लिए अनुभव कर रहे हैं ये लिए मेरे लिए खुशी की बात है소중한 친구 조코이 대통령께서 대선에서 승리해서 연임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지난주 생신도 축하합니다.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의 대통령임을 강조하는 대통령님의 포용적 리더십 아래 인도네시아 국민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두 사람은 국빈으로 서로 오고 가면서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고 교역 규모 200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인프라에서 방산 분야까지 양국 관계가 실질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 대통령과 함께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겠다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오늘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Terima kasih dan senang dapat bertemu kembali dengan Jamu Dia. Dan terima kasih atas ucapan selamat Jamu Dia kepada saya, baik mengenai pemilu maupun ulang tahun. Dalam pertemuan ini saya ingin menyampaikan beberapa hal. Yang pertama mengenai